오늘 배율은 35%. 적당하죠? 예. 그러니까 배기씨가 적당히 나왔던 거지. 35%. ICT 제어로 온도, 습도, 배지, 수분, 광량 등 온실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팜. 엄청 많지도 적지도 않았던 거. 적당히 났던 것 같아. 공급이 pH 이 정도 했던 것 같고. 됐죠? 예예. 갑시다. 네. 거의 매일같이 체크를 해줘야 이제 토마토의 어떤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. 실습생인 이누 씨가 태훈 씨의 농장에서 배우는 건 스마트팜 농법입니다. 같은 기간 동안 그냥 이렇게 니은자로 심었어. 예. 뿌리랑 이만큼에. 근데 절구하니까 어때? 뿌리가 많지. 예. 왜냐하면 닿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뿌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더라. 결국 우리는 심을 때 이렇게 똑바로 심는 것보다는 예. 살짝 이렇게 절곡을 해서 심는 게 뿌리를 양을 확보할 수 있으니 예. 더 지날 이제 우리가 키울 때는 뿌리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 엄청나게 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니까 예. 이렇게 키워야 된다. 예.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. 근데 노하우가 공유가 되면 그 순간부터 노하우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하우가 아니게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. 그래가지고 전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하루하루 배우는 게 매일 생기다 보니까 너무나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나중에 제 농장 차리게 됐을 때 또 기억나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.